경기도가 민선 8기 대표 정책인 예술인과 장애인 기회소득을 7월부터 지급합니다.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탑승해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는 똑버스가 화성과 김포에서도 운행을 시작했고 올해 안으로 도내 10개 시군까지 확대됩니다.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사업 기간이 7년에서 5년으로 줄고 오는 2026년 말 착공할 예정입니다. 경기도 인증 지역 서점에서 지역 화폐를 결제하면 결제 금액의 10%를 소비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 경기도 국제공항 유지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안이 통과돼 비전 수립 영역과 자문위원회 운영, 포럼 등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.